불안해서. 어? 괜찮아? 하준아? 저희가 지금 큰일입니다. 큰일 났어요. 설 연휴를 알차게 가족들과 잘 보내다가 하준이가 약간의 부상이 있었습니다.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된 건지 당사자를 한번 만나볼게요. 하준아. 우리 하준이가 이렇게 다쳤습니다. 아, 들었는데 너무 웃기지 않아? 누구를 만날 당 뭐라고? 당사자. 지금 좀만 상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이규미 삼촌 이모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요? 워터파크에 가서 워터파크에서 다 놀고 찜질방에 넣어가지고 아이스방에 들어갔는데 그 아이스방의 문이 모서리에다가 그 새 모서리에서 날 살려와서 거기에다가 찢어져 있어요. 얼마나 찢어졌죠? 2년간. 엄청 아팠지? 어. 금방 나갈 거니까 한번 잘 지내보자. 그래서 뒤에 있는 게 뭐죠? 디움. 근데 아플 때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 돼. 핫도그는 갑자기 근데 왜 생긴 거예요 지금? 근데 야식 지금 매일 먹고 있잖아. 매일은 아니야. 어쨌든 뭐 이틀에 한 번꼴로 먹고 있잖아. 그런데 지금 다리 다쳐서 줄넘기도 못하고 운동 못하니까 살이 급격하게 찔 수 있어. 아빠 어렸을 때 사진 봤지?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? 아니. 싫어. 그러면 먹는 거 조절해야 되는데 그래도 일단 여기 핫도그 있으니까 맛있게 잘 먹어. 썰렁해. 뭐야? 썰렁해? 세상에서 제일 취급받은 썰렁해다. 뭐해 하자. 내가 뭔가 목에 막히는 걸 먹고 싶어. 과자가자. 또 먹고 싶어? 목이 막히는 건 뭐야? 먹으면 목 마르는 거. 그런 건 안 좋은 거 아니야? 먹으면 목 마르는 거는? 나 이거 핫초코인데? 이거 먹겠다고 또? 하준아, 방금 핫도그 먹지 않았어? 어? 입이 심심해? 어? 지금 그거 먹으면 되지 그냥. 하준아 근데 엄마가 머리 감자고 하시는데. 엄마? 아까 했어? 웃기로 했었어. 하준이 머리 안 감은 지 얼마나 됐지? 2일? 안 간지러워? 어. 몸은 안 씻은 지 얼마나 됐어? 지금 발 때문에 안 씻은 지 거의 2주나 됐어. 계속 머리만 감았어. 몸 안 간지러워? 어. 다리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래. 아, 다리 때문에 못 씻은 거구나. 근데 씻는 방법이 사실 방법이 있긴 한데 한번 오늘 한번 몸을 씻어보자. 그래, 오늘 한번 오랜만에 씻어보자. 오오오, 진짜 나. 하지마. 욕조로 다이빙 하는 줄 알았어. 하지마. 응. 눈 감고 있어? 응. 약간. 아, 따가워, 코가. 코가 따가워? 응. 평소 땐 잘하면서 더 엄살이야. 빨리 끝내주세요. 나 머리도. 잘생겼어. 몸도 씻어야지, 아줌마. 몸도 씻어. 몸 씻는 거는 씻을까? 카메라 꺼줄게, 아빠가. 몸 어떻게 씻어야 되냐? 씻지 말자. 씻지 말자. 지금 어떤 서비스입니까? 지금 발 마사지 서비스입니다. 다리가 여기가 많이 부어가지고. 하준이가 엄청 호강하네. 지금도 해달래. 미야, 나도 그냥 아프는 게 낫겠다. 이런 서비스가 너무 부럽네요. 아빠 거의 못 나가고. 일하러? 응.
아빠, 아, 아빠 아, 돈은 벌어와야 돼? 돈 못 벌잖아. 돈 못 벌잖아. 이제 자. 너희 아줌마 잘 자요. 잘 자. 사랑해. 사랑해. 아줌마? 큰일 남매 보고 있네요. 집에만 있으니까 안 답답해? 빨리 낳고 뭐 하고 싶어요? 줄넘기. 줄넘기 실력이 많이 줄었겠네? 응. 무거워져가지고. 빨리 낳아요. 우리 병원 가자. 오른쪽. 와, 오랜만에 공기 쐬네. 거기 왼쪽 아닌가요? 하준아? 그 안에 있는 것 같은데. 하준이 못 놀아서 바라만 보고 있네. 이건 풀로 드릴게요. 이제 엎드려 보세요. 뭐 전화기가 끄면 된다. 이렇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잘 붙었네요. 그래요? 거의 괜찮아 보이긴 해요. 근데 이게 아직 100%는 안 될 거고요. 그렇죠. 조금 더 유지를 할게요. 저희 네. 토요일까지만 좀 해놓을까요? 토요일까지만. 네, 됐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토요일까지 다시 집에 있어야겠네. 살 더 찌겠다. 하준이, 치료 다 끝나고 코스가 뭐죠? 수확기. 그 다음에는? 탕으로. 탕으로 딸기. 다음 코스는 짜장면이요. 집에서 짜장면. 와우. 맛있어? 다치고 더 행복해 보이네. 그건 아니겠지? 저 오면 맨날 여기로. 병원과 세트의 코스. 맛있게 먹어요. 뭐라고? 탕후루 갈 거야? 탕후루? 응. 먹어야지 또. 탕후루 집으로 향하는 하준이. 동그라미에서 더 어떻게 더 커질 수가 있지 동그라미가? 먹으려고. 짜장면 기다리고 있어요? 하루 종일 짜장면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? 짜장면 도착했습니다! 했어? 네. 빨리 걸어 먹는 거 찍게? 빨리 걸어 나와. 먹는 거 찍을 거야? 걸을 수 있잖아. 짜장면이 왔는데. 어구 어구. 괜찮나? 큰일 나고. 아까 우리 병원에서 나와서 먹은 초밥은 애플파이였지? 하준이는 발 다쳐서 제일 안 좋은 건 뭐 같아? 숙제 많이 해야 돼. 숙제? 제일 좋은 거는? 저는 끝나고 하루 집이랑 그리고 초밥집이 있어서 좋아. 친구들 못 만나자. 응. 그리고 안 좋아. 혜율이는 잘하나? 전화해 볼까? 혜율아! 혜율아! 어? 네? 어, 그래. 사랑하고 있어. 어, 진짜로? 집에서 우리끼리. 서율아! 네? 형아 안 보고 싶어? 아니요, 보고 싶어요. 배드민턴 안 치고 있어? 어, 배드민턴 수강 안 해서 안 가고 있어요. 왜? 형아! 응? 형아, 반응 괜찮아? 응! 알았어. 어? 잘
놀자. 됐지? 자, 하준이와 요즘 이제 읽기 시작한 전략삼국지라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읽었던 책입니다. 오늘은 야식을 물을 먹으실 겁니다. 잠깐 기울입니다. 하준아, 얼굴을 보고 있네. 하준이 얼굴 보고 있네. 야식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신 것 같다고 들었는데요? 내가? 아니야. 보다시피 이렇게 건강하다. 황건적과 싸우기 위한 군자금이 필요하다면서. 잠깐 먹는 거 쉬었다가 좀 간식을 공부하다가 먹고 10분 하다가 1분 먹고 이래야 되는데 다 먹을 생각이야. 어이 형님 벌써 자는 거예요? 누구냐? 나요, 나 장비. 그런 말을 일일이 믿을 수 있겠어? 그럼 내 얘기는 엉터리란 말이야? 그래서 연기 좋구나. 나에게 현존 이모들이 우리가 보는 책 혹시나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카메라에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자. 아빠가 먼저. 요즘은 세상이 하도 뒤숭숭하니 수는 없지. 화장실? 어, 갔다 와. 진짜! 진짜! 빨리 뛰어! 뛰어! 뛰어!